보자마자 오 유튜브 화면까지 오 디지털 익사이팅 아네코.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OLED를 장착한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삼성이 아몰레드를 처음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버닝 현상이나 기타 다른 문제점 때문에 초기에는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발전해가며 현재는 대부분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서는 OLED를 사용해서 선명한 화면과 높은 명암비를 볼 수 있는데요. 하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이런 디스플레이는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화면을 오래 보게 되면 눈에 굉장한 피로감을 준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앱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독서 환경에 더 알맞은 e-ink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이북 리더기들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데요. e-ink 디스플레이는 일반 LCD나 OLED에 비해 소비 전력이 낮아 배터리 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눈에 오는 피로감을 낮춰 오랜 시간 화면을 통해 책을 읽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북 리더기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휴대하기 편한 6인치대 300ppi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제품을 이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5.8인치대 화면에 4096칼라의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하이센스의 A5 Pro CC라는 제품인데요. 이전에는 흑백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하이센스 A5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잉크 디스플레이면서 색깔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신기하고 쌈박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성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면 크기는 5.84인치 1.82GHz 옥타코어 프로세서 탑재, 4GB 램과 64GB 저장 공간 모델과 6GB, 128GB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4000mAh 내장 배터리에 탑재, 그리고 Type-C 포트로 최대 1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 전면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후면 지문 인식과 전면 페이스 잠금 해제 기능도 지원합니다. 듀얼심을 지원해서 두 개의 유심을 꽂아 사용 가능하고 블루투스 5.0 버전을 탑재했고 3.5mm 이어폰 잭도 있고요. 가격은 약 $320로 안투투 벤치마크 결과 홍미노트5와 비슷한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비싸다면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도 무게는 164g으로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뭐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도움을 준 것 같긴 하지만요. 하하, 플라스틱 얘기가 나온 김에 하이센스 A5 프로 CC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제품의 외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후면부터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샤오미의 홍미노트, 홍미 시리즈와 비슷하게 중국산 스마트폰답게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인데도 기름때나 지문이 잘 묻어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전면으로 슝 넘어가 볼게요. 보자마자 보통의 스마트폰 화면과는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좌우로 돌려서 보시면 시야각도 굉장히 우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존 이북 리더기들이 흑백의 표현만 가능했던 것에 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콘에도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봤을 때는 오 신기하다, 어메이징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을 거듭할수록 뭔가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찬찬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단지 이북 리더기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유심을 꽂아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 스마트폰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덕에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웹서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달린 칼라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자체의 화질인데요.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이잉크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화면 전환 후에도 잔상이 많이 남아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이북 리더기에 비해서 잔상이 조금 더 심한 편이었는데요. 특히 컬러 화면을 표현한 후에는 잔상이 더 심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모드의 변경을 통해
리프레시 속도를 조절해서 잔상을 줄이실 수는 있는데요. 클리어 모드나 밸런스드 모드로 설정하시면 화면 잔상은 줄어드는 반면 그만큼 페이지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딜레이가 생겨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스무스 모드나 스피드 모드로 설정하시면 화면 전환 속도는 나름 빠릿해지지만 그만큼 잔상이 많이 남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하는 모드로 선택하셔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뭐 나름 쓸만은 한데 표현 가능한 색깔이 4096 컬러이고 4096 컬러라면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던 시절에 폴더폰 그러니까 4096 컬러, 65000 컬러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시절을 떠올리시면 이 색깔이 어느 정도인지 저만큼의 연륜이 있는 분이시라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2003년에 나온 이 애니콜이 무려 26만 2000 컬러를 표현해내는데 4096 컬러면 아하?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 그래도 이 컬러 화면을 통해 유튜브 화면까지 이 정도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신기하긴 했는데요. 기존 흑백의 유튜브 화면과 비교해보시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참 그리고 전 후면에 카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잉크 디스플레이로 보는 카메라 화면은 과연 어떨까요? 짜잔! 오! 신기하지 않으세요? 카메라 필터 효과 중에 카툰 효과를 넣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칼라 화면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독특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셀카를 찍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는 화면은 이렇지만 실제로 찍은 사진을 다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사진처럼 잘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그렇게 선명한 편은 아니기에 정교하게 포커스를 잡거나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점은 있더라고요. 하하, 이번에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즐겨볼 텐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예 게임을 못 돌리는 정도는 전혀 아니지만 화면 자체가 선명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기엔 그다지 적합하진 않아 보입니다. 하하, 그리고 이북 리더기의 화면들은 보통 설탕 액정이라 충격에 굉장히 약하고 잘 깨지기도 하는데 하이센스의 A5 프로 CC는 고릴라 글래스 3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이북 리더기보다는 액정이 더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한 탓일까요? 이상하게 이 A5 프로 CC는 전면으로 화면을 볼 때 유난히 빛반사가 심해서 화면을 보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화면의 시인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720 해상도에 287ppi라고는 하는데 화면에 도트가 좀 잘 보이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요. 가독성은 생각보단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직은 글로벌 롬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다운받아서 설치까지는 가능한데 로그인 자체가 먹히질 않더라고요. 중국 내수용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유튜브나 크롬, 다른 구글 관련 앱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구글 계정에는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휴대용 이북 리더기로 사용은 해볼만한데 그 간단함을 위해서 감안해야 하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은 제품인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화면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하이센스 A5 프로 CC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